새로요? 예, 예. 예. 6권 전체. 아, 현내 자치. 예, 거기서. 예, 예, 예. 사병체 장학. 아, 이건 좀 죄송한데. 어디? 오쪽에. 석현이 마음속으로 스스로 그 권력을 좌우지 그 목대로 보았던 것을 알고서 사병체 장악 그 일의 그 핵심이 그 성악에 있다는 것을 위에서부터 같이 알고서 공천하 일단 납용 좌우 이목이 간기하여 천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뭐지? 좌우의 이목을? 저의 이목을, 납용해서. 납용해서. 네. 써서. 받아들여 써서. 자기를 감싸갈 텐데. 이간? 사의를 둔다는 것, 사의를 둔 것으로서 해서. 대시 귀성하여 때때로 그 정성을 그 돌려주는가? 네. 그래서 최일신이 험 위험하다. 되게 쉽지 않네. 네. 제가 한 군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뭐가 늦었어요? 한 줄 할게요. 일신을 취하여 그 황제의 하나의 믿음을 취함으로써 증언으로 삼고자 석현은 일찍이 사지제관 유소징발 현선자백 석현은 일찍이 여러 관리들을 이르게끔 하여 여러 관서로 여러 관서로 그 사는 그 신부름 하는 사람을 관서에 이르게끔 하여 징발한 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좀 황제가 시킨 거죠. 이렇게 뭐 징발해 올 게 있다 있었는데 현이 먼저 스스로 아뢰기를 그런 석현이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황제께서 스스로 아뢰는 거예요. 공 걱정됩니다. 나중에 누진 국문패 누는 저기예요. 물시계 누가 누가 물이 물이 뚝뚝 떨어지면 낮 시간이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누진하면 밤이 깊어지다는 뜻이에요. 밤이 깊어져서 국문이 폐쇄되면은 되면 청사 조리개문 이들에게 조칙을 내려서 문을 개방하게끔 청하기를 청하옵니다. 앞에 문 닫을 게 걱정되니 문 국문 닫으면 자기 못 들어오니까 걱정되니까 조칙을 좀 내리게끔 해서 지각에 문 열어주시고 말고 대문하게끔 청하옵니다. 상황이 허락됐다. 큰 말씀이다. 지난번에 요 한 부분인데요. 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그냥 하겠습니다. 한 거니까 그냥 다시 한번 합니다. 현대 자지천권 사병체 장악 그 석현은 속으로 내는 속으로 뭐라면 스스로 알고 있다. 뭐를 알고 있냐면 천을 자기가 권력을 갖다 제멋대로 부리고 사병이라는 건 일에 말하면 저기 칼자루죠. 칼자루. 칼자. 그 일의 자루를 자기 장악하고 있는 자기 손아가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아 저 지금 제멋대로 한다 이렇게 알고 그럼 뭐가 두려웠냐 하면 그 자기가 그걸 알게 되니까 뭐가 들어왔냐면 천자 일단 나병 좌우 이목이 간기 천자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벼랑간에 말하면 좌우의 황제의 주변에 있는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뭐 이목 그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바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면 그것을 황제가 나병한다.
아, 이병 이모 이목에 들리는 걸 갖다 받아 써가지고서 어떻게 되면 간기 자기와 황제의 사이를 갖다 사이를 떼어 놓을까 걱정이 됐다.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이제 걱정이 돼서 네 이에 시 때때로 귀성 정성을 돌려보냈다. 누구한테? 황제한테. 그 온갖 그 자기가 이제 당하지 않으려고 이제 정성을 보내고 그리고 또 뭐냐면 정성만 보내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취일신 한 번 정말 전체적으로 믿음을 내가 황제한테 받아야지. 받아서 이것을 갖다가 증험을 좀 한다. 아, 황제가 나를 확실히 믿구나 있구나. 이 증험을 가졌다. 가지려고 했다. 아, 그런 말이죠. 아, 정성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한번 황제를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현상 사지 제관 사견이 일찍이 이 사라고 하는 건 사자가 되어 황제의 심부름이에요. 황제의 심 사자가 되어서 제관은 요거는 어디냐면 여러 관서죠. 여러 관서에 가서 유서 징발 뭘 갖다 징발할 것이 있었다. 그냥 이제 석현 보고 황제가 너 가서 뭐 어디 가서 뭐하고 뭐고 이렇게 징발할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석현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현 선자백 그 떠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말하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후루 진공 폐문 후루라고 하는 건 누각이 다 이제 물시계가 다 떨어진 다음에 그죠? 그럼 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후루니까 누각이 다 떨어진 뒤에는 국문 폐할 것이니 국문이 말하면 닫아버릴 것이니 그러면 내가 이제 갔다 국문 안으로 들어와서 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청컨대 사조리 예, 그 관리에게 성문 지키는 관리에게 국문 지키는 관리에게 조서를 내리게 하여 문을 열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게 자기의 꾸며낸 거, 그런 계기를 만나서 아, 이 황제가 나를 진짜 믿나 안 믿나 이렇게 허나 또는 내가 확실하게 황제의 이제 좀 믿음을 사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복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 심부름 시키는 처지니까 일 늦어서 궁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안 되니까 상허지 황상이 이를 허락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시죠. 예. 전국 수야 화나야 침조 개통 이런 이론이 석현이 일부러 밤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와서 이 투자는 일을 진짜로 좀 어렵게 자칫하면 강목에 일을 진짜로 주석을 받았더라고요. 밤늦게가 기다렸다가 돌아와서 침조 조서로 위조해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후과 유 상서 고 현 전명 표조 개 공문이라 이언을 그러니까 후에 과연 상소 글을 올려서 알리길 보하기를 석현이 명을 제멋대로 해서 조서를 유지화해서 국문을 열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천자 문지하고 소위 기서 시현하니 천자가 그 소식을 듣고 웃으면서 그 상소를 석현에게 보여주니까 현인의발 폐하 과사 소신하사 석현이 그 일로 인하여서 울면서 말하기를 폐하께서 과하면 지나치게 사는 편애하다 총애하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편애의 소식을 편애하셔서 초김 이사 일로서 맡기셨는데 구나 무불 질투하여 욕함해 신자라 여러 아랫사람들이 질투하여서 신을 모아먹고 해하려고 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사류 여차 비밀이니 이리 유사한 것이 이와 같은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니니 유촉 명주 지지입니다.
오직 현명하신 임금께서만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우신 미천하야 성불룽 이일일구 칭쾌만중하야 임천하지원하니 어리석은 신이 미천하에서 진실로 이 한몸으로서 칭쾌는 뭐 상쾌하게 한다, 통쾌하게 한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만중, 만일 통쾌하게 하여서 천하의 원망을 감당할 수 불능에서 없으니 신 원, 귀, 축이 즉하고 신은 원컨대 축이 중요한 직책을 돌려드리고 수후공 소재지 역하여 후공을 소재 청소하는 그 직을 받아서 사무소환입니다. 죽어도 운명함이 없구답니다. 유폐하 애련 재행하사 2차 전활 소신하소. 오직 폐하께서는 불쌍하고 그 애초 불쌍하게 여기시어서 제자는 그 대단하다 할 때 그 제자로 결제하다 할 그 제자로 쓰인다고 한다 해서 결정하셔서 이것으로서 소신을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천하 2위 연, 천자 2위 연이 연지하여 상노 권현하고 천자가 그럴듯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서 자주 석현을 위로하고 권면하여서 가우 사 상사하여 상사급 류유 자일만만하다. 더욱 그 후하게 상을 내린 것 내려서 그 상을 내린 것과 류유 같은 경우는 그 마르사랑한테 받은 어떤 멤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는 뭐 헤아려 따져보니까 1만만 뭐 1억에 이르렀다. 초에 현, 문, 중인, 흉용하여 언, 기, 살, 전장권, 소망지하고 초에 석현이 중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흉용하여서 자기가 전장권 소망지를 죽였다 고 말하는 것을 듣고 공천하 학사 산기하여 천하의 학자들이 자기를 비난해서 이 간대후 비난할 것 염려해서 이 간대후 우공 명경 저절이라 하여 간대후 우공이 경전에 밝고 절개가 좀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내 사인 치의하여 심자 결납하고 이에 사람을 시켜서 자기 뜻을 알리고 전달하고 심자 결 깊이 그 우공과 결납은 결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공이라는 사람이 역사서에서 평가하기 보면 좀 힘든 결과를 했다는 그런 평하고 이제 여기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문벽상을 봤을 때는 그 깊이 서로 우와 결타가 해서 인천 우 천자야 이나에서 천자에게 이 공우를 천가하고 여구이 구경하여서 예사지 신비하니 그 구경의 어떤 직위에 여기막에 하여서 여기막에 하고 예로서 섬기는 것이 매우 좀 갖추었으니 의자 어시에 혹 칭현하야 이의 불참망기의라 하니 의논한 자들이 이에 혹 석현을 칭찬하여서 소망기를 질타해서 참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니 현지 설 변사 이 자해면하고 취신 인주자 개 차류야
석현이 좀 어떤 바꾸는 거니까 나를 바꾸거나 말을 바꾸거나 사는 이제 속이는 거 속이는 것을 속이는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 해면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 이제 그 피하고 풀 빠져나가는 거 빠져나가고 취는 취신은 그 취득 신임이니까 신임을 얻는 거고 여기서 이제 어짜가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에 의해서 신임을 얻은 것이 모두 이와 같은 이유였다. 예. 그거죠? 예. 아이, 고생했습니다. 예. 자, 하겠습니다. 현. 아, 이제 그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황제한테. 그래서 현, 고, 투야환. 석현, 현은 석현이죠. 석현은 고는 고의로 그런 뜻이야. 일부러 고의로 투야 밤이 밤까지 자기 몸을 던진다니까 밤이 밤에 가서야 돌아왔다. 일부러 왜냐면 누각이 그칠 때 이제 성문을 갔다가 황제 조서 왔다 그리고 황제 성문을 저 궁정문을 열라고 이제 해야 될 테니까 일부러 고의로 했다는 거죠. 고의로 해서 밤중에 이제 투야 밤중에 말하면 돌아와서는 칭조 개문입 그래서 거기서 조서가 내렸다고 말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제 궁 지키는 그 이제 그 이제 그 관리가 이제 석현은 알고 근데 밤 12시 밤이 되면 못 들어오는 건데 황제의 조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만 이제 문을 열고 넣어주긴 넣어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거 안 된다 그러고 이제 보고를 상부에 보고를 했죠. 뭐라고 보면 후 과유상서고 그다음에 현 전명 그죠? 저 전명 교조 개국문이나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뭐냐면 후에 과연 유상서 그 편지를 올려서 상서 편지를 올려서 고 그 뭐 이 보고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고발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보고했죠. 보고한 일이 있는데 그 보고가 뭐라고 돼 있냐면 현 석현은 이 전자는 오로지 전자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오로지 명령을 갖다 지 멋대로 오로지 해가지고서 교조 조서를 고쳤다. 이건 죽을 죄입니다. 이거 조서 고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서를 고쳐가지고 개국문 궁궐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로 과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천자는 이미 이제 석현하고 헌 얘기가 있으니까 천자 문지 천자가 이 소식을 듣고 소이 기서 시현 웃으면서 그 편지죠. 그 다시 말하면 고발장이죠. 그 편지를 가지고 석현에게 보여주었다. 하하, 네가 말한데 이 고발장이 나한테 왔어. 그리고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석현은 요 기회를 또 이용해야죠. 뭐라고 이용해야 되냐면 현 인읍아 야 읍왈 그래 석현은 눈물을 흘리면서 인이라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 때문에 뭐 어쩌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편지 받아 왔다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황제는 이미 아 그 웃으면서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데 이거 기회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폐하 과사소신 이어 초김 이사하니 그래서 폐하께서 이 과사란 건 그 지나치게 사사롭게 대해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 폐하께서 지나치게 소신을 사사롭게 대해주시어서 초김 이사 그 임무를 갖다가 일을 가지고 임무를 맡기시니. 이건 속임 촉이라고 위촉한다 그런 말 쓰죠. 이 속자지만 이것은 앞에 입구자 요새는 앞에 입구자를 넣으면 촉이라고 읽죠. 그 이 속자가 촉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위임하다. 그러니까 일을 갖다가 저한테 맡기시니 군하 무불 질투와 여러 아랫사람들이 질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으니
참 저를 그냥 괜히 황제께서 저를 너무너무 아껴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질투하니 하면서 요 감해 신자 그 신을 모함해서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류 일이 뭐 사류가 그러한 사류가 여차비일 이처럼 하나가 아닙니다. 나를 그냥 어떤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유독 명주 지지 오지 홀로 말아 밝으신 주군께서만 이 사실을 아십니다. 지금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 정동당하게 황제에게 허락받고 조서 가지고 문 열어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교조했다고 이렇게 그 이제 고발장이나 들어오고 하니 제가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우신 미천이나 성 불릉 일구로 칭쾌만종. 그래서 어리석은 신은 미천해서 어저 보잘것없고 천해서 진실로 불능 할 수가 없다. 뭘 할 수가 없냐면 이 일구로 칭쾌만문 칭쾌만문 한 내 한 몸을 가지고서 1만 명의 무리들을 갖다가 즐겁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러니 그래서 해주가 없어서 임천하지원 임자는 여기서는 당하다 그런 말이죠. 맞다 그런 맡기다 그런 말인데 이건 무엇을 당하다 그런 말이니까 천하의 천하 사람들의 원망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기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은 원컨대 귀 축이직 축이라는 건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직책이죠. 중심이 정치의 중심이 돼. 그래서 이제 천주교 같은 추기경이 나오죠. 네, 추기라고 하는 건 이건 사실은 추기하면은 그 군권을 쥐고 있는 게 추기입니다. 그게 두 종류예요. 군권은 추기고 이쪽은 행정은 이제 상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다 한꺼번에 해서 추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춤이론과 상서성 요 두 개가 그 이제 이부라고 그래요. 이걸 이부 정부라는 부자의 이부예요. 그러니까 춤이론은 군사 그 이제 군국에 관한 문제, 상서령은 행정에 관한 문제. 요걸 갖다 이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주 중요한 두 개에 관한데 그런데 이제 추기의 직책을 원컨대 돌려드리고 수 받겠습니다. 뭐를 받냐면 후궁 소재, 후궁에서 뒤뜰에서 궁궐의 뒤뜰에서 소재나 하는 역할이나 받으면 사무소환 죽어도 하란 바가 없습니다. 이쯤 얘기에 출세를 합니다. 그런데 오직 폐하 애련 재행하시어서 이 재자가 재물재자지만은 여기서 재판할 때 자른다고 하는, 재단한다고 하는, 이제 그 글자하고 같이 쓰시면은, 같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폐하께서는 애련, 나를, 애달고 가련하게 생각하셔서, 저한테 행차하시는 거죠. 나한테 관심 가지는 거, 나를 아끼는 것을 좀 덜어내시어서, 2차로 전할 소신 그렇게 하셔서 이것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황제가 나한테 관심을 좀 적게 하고 저를 갖다 궁궐에 가서 뒤뜰에 가서 이렇게 빚질이나 하게 하고 이렇게 관심을 적게 하셔서 그러면 내가 살 길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2차로 전할 소신 이런 일을 하셔서 소신을 온전히 좀 살려주시오. 살게 해 주십시오.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자기, 황제 조서가지고, 궁궐 문 하나 열었다고 그래서 나를 갖다가 교조했다고 이렇게 하니, 내 못 살겠습니다. 그냥 재주가 있는 분이에요. 이게 도저히 그 보통 사람은 못 하는 건데. 그래서 천자 이위연. 천자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다고 이위 생각하고, 연지. 그를 가련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 숫자는 사기라고 있죠. 자주. 그렇죠. 노면현. 그렇죠.
석현을 갖다가 노는 위로한단 말이고 면은 면려한단 말이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위로하고 면려하면서 가후상사 더욱더 말하면 덧붙여 주었다. 후하게 상으로 내려주는 일을 덧붙여 하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상사 황제가 상으로 내려준 것과 급 그리고 뇌유라고 하는 건 뭐 뇌물로 남겨놓은 것. 그 뇌물은 밑에 사람들이 남겨놓은 거죠. 그 이게 뇌물로 남겨놓은 것 자 재산이 1만만이었다. 1만만 억이다. 이게 뭐 계산한 건 아닐 겁니다. 계산할까요? 무지막지하게 재산을 많이 모았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하니 1만만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얘기가 또 다른 얘기로 갑니다. 이 석현의 어떤 얘기면 애초에 현 석현은 문 중인 흉흉 많은 사람들이 흉흉하게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뭐 흉흉 그러니까 흉흉하게 생각하는 건 저 석현을 보면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인심이 흉흉하게 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언 뭐라고 흉흉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살 전장군 소망지 우리한테 읽은 거죠. 이미 전장군 소망지를 주였다고 말하고 그래서 공 천하학사 선기하여 그리고 자기가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이미 그렇게 말하는 걸 알고서 천하의 학사 여기서는 뭐 지식인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 학사니까 배운 인사들 학사들이 선은 비방하다 그런 말이겠죠. 선자가 비방할 선자. 그래서 기 자기를 비방할까 두려워. 예전에 그 우리 저기 뭐야 저 소망지 죽인 거 그 우리가 이제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기를 비난할까 두려워서 그럼 또 어떠냐? 이 간대부 공무 명령 저절. 그래서 간대부 자리죠. 간대부에 있는 간대부의 직위를 가진 공무라고 하는 사람이 명령 저절하여서 그 명령이 경전에 밝고 그리고 저절 절개가 있다고 이제 드러나 있어요. 저라는 건 저명하다. 결계가 있는 것으로 저명해서 그래가지고 이 내 사인치의 마침내 사람을 시켜서 석현은 사실 지위가 높죠.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 치의 자기의 뜻을 전달해서요. 간대문 뭐 밑에 뜻을 갖다 저 석현이 참 당신 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 뭐 절개가 있고 그런 사람이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떠해서 전달을 하고 안 높은 사람이 지금 그 이제 공무한테 저기 그 이제 당신 저 훌륭하다고 칭찬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심자결합 깊이 스스로 결하는 건 그 서관계를 맺으면서 받아들였단 말이죠. 서로 받아들였어요. 우공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받아. 그리고 인 그것을 인용해서 이용해서 천우 천자 천자에게 공우를 추천해서 여기 구경 자리를 갖다가 역임해서 구경거리 이르렀다. 그러니까 간대부에서 이 석현이가 그 사람을 대우하고 그래가지고 해서 어디까지는 구경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예사지 신비 그를 예의로 섬기는 것이 아주 갖추어졌더라. 아주 그냥 공만 보면 쫓아가서 인사를 하고 그냥 때만 되면 그냥 인사치레를 잘하고 뭐 말끝마다 뭐 하여간 이렇게 심히 예의를 갖춰줬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의자 논의하는 자 사람들은 어시에 이에 혹 칭현 혹 어떤 사람은 석현이 악은 나쁜 놈만은 아니네. 훌륭한 우공 공우 같은 사람도 저렇게 참 섬기고 하니 대단하네. 이제 그 칭찬하고 2위 불투참망지라. 그래서 예전에 소망지를 투기해서 저기 참소한 것이 아니라고 이위 생각했다.
사실은 투참한 건데, 공우를 갖다 이렇게 섬기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아이, 왜 괜히 소문이 그렇지?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네. 이러고 이제 했단 말이죠. 현지 설 변사의 차해면은 석현이 설 변사, 자기 자신을 바꾸고 속이는 방법을 설이라는 건 설치해서, 두어서, 한 방법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이 차해면, 스스로 자기의 말하온, 자기가, 그 이제 의혹받고 있는 것을 갖다 풀어주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벗어나서 취신 인주자, 인주에게 신임을 얻는 것이 개차류야. 모두 이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 보면요, 참 출세를 안 하면 못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난 보여요. 하여튼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시죠. 네, 다음 하겠습니다. 순열왈 부영신지 옥군주야 심의라. 그 순열이 말하기를 그 간사한 신하가 군주를 그 속이는 것이 매우 심했다. 무릇 군주를 속임이 매우 심했다. 고 공자왈 원명인. 그래서 공자가 간사한 사람을 멀리하라고 했었다. 비단 불용이 내 원이 절지 적세 기원 계지 극야. 그래서 비단 그 안 쓰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멀리해서 그 멀리하여 관계를 끊고 그 원천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원천을 막음으로써 막아버리는 것이 계지 극야라. 그것이 그 지극한 계책이다. 계책의 지극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공자왈 정자 정야라. 공자 말하기를 정이라는 것은 정이다. 부 요도 직원 정이라. 그래서 무릇 그 중요한 도리의 근본은 그 올바름일 따릅니다. 평직 진실자 정지주야. 그래서 평직 진실함이 올바름의 주인이다. 올바름의 주인이다. 올바름의 주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고 덕필핵기진 연우수기위 능필핵기진 연우수기사 공필핵기진 연우수기상 죄필핵기진 연우수기형 행필핵기진 연우귀지 언필핵기진 연우신지 물필핵기진 연우용지 사필핵기진 연우수수지.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그 진실됨을 살펴야만 살핀 후에야 그런 연호에 그 자리를 주어야 하며 했을 때 이 핵이라는 것을 그 옛날에도 한나라 때도 그 설필 핵자 핵실할 핵자와 같은 뜻으로 쓰일 때가 혹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핵을 그 살피다 조사하다의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진실됨을 살펴서 확실한 것을 인정한 후에 자리를 주고 능력이라는 것도 그 진실함을 살펴서 연우의 그 일을 주고 공도 진실함을 살펴서 연우의 그 상을 주고 죄도 진실함을 살펴서 연우의 벌을 주고 행위도 그 진실함을 살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말도 진실함을 살펴서 그 연우에 믿고 사물도 그 진실함을 살펴서 연우에 그것을 쓰고 일도 그 진실함을 살펴서 연우에
수수지 하라 그러는데 수수 해석이 어려운데요. 여기서 수수가 현대적인 뜻으로서는 뭐 형용사적 용법으로 무엇이 갖추어져 있는 모양, 정돈되어 있는 모양 그런 형용사적 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 수수를 그 백화체에서는 잠시 보니까 성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또 교수님 그 번역본에서는 처리한다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후에 그것을 처리한다 정도가 좋을 듯합니다. 이 수수가 수혜가 그 뜻이 행하다는 뜻이 있고 원래 수혜가 어떨 때는 행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수수를 갖다가 그런 연후에 처리한다. 이것이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책에는 수수가 아니라 수로만 되어 있어요. 한 장. 그냥 수로 되어 있어요. 예, 수가 번. 똑같은 게 두 개 하나 추가자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앞에 숫자로 되어 있습니까? 예. 뒤에 숫자. 앞에 숫자. 앞에 숫. 앞에 숫자로요? 아 가만히 있어. 똑같은 글자인데. 네,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같이 그거 하면 내가 저 지울 걸 못 지워서 그럴 거예요. 뒤에 닦을 수 지워야 돼. 네. 그래서 그런 연후에 행하다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가 한자라면. 그래서 고 중정적어상 만사실어하 선왕제도 여사이다. 그래서 무릇 많은 증 올바름이 위에 쌓이면 만사는 밑에서 실하게 되는 것이며 선왕도라는 것은 이와 같을 따름입니다. 따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따 보고 하겠습니다. 순열왈. 그 이제 사평이죠. 이건 순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한대의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한서를 가지고 이제 한서가 100권인가 120권인가 했죠. 그걸 갖다가 30권으로 이제 그 편년체로 쓴 사람입니다. 순열. 순열이 말하였다. 이게 사평한 겁니다. 부 영신지혹 군주야의 시무이라. 그렇죠. 무릇 아첨하는 신하가 혹이라가 현혹시킨다. 그런 말이겠죠. 군주를 현혹하는 것이 심합니다. 이게 석현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런 고로 고로 공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령이나라, 아첨하는 사람을 몰려라. 사람을 사귈 때 자기 제자한테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누구냐면 안연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그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안연한테 그 이제 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관지에 나가거나 이제 그럴 때 너 이제 가거든 이러되 아첨하는 사람은 하여 몰려라. 이렇게 이제 제자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했으니 비단 불용이나 이원절자 그런 아첨하는 사람은 채용하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침내 원이 절지 그를 갖다가 멀리하고 관계를 끊어서 그렇죠 격세 기원 그 근원을 갖다가 떨어뜨려 놓고 막아버리는 거, 말아버리게 했으니, 기지 그야. 그에게 경계한, 자기 제자한테 공자가 경계한 것이 아주 지극하였습니다. 지극하였습니다. 그런 말이겠죠? 기지. 그를 경계함이, 제자를 경계함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러죠? 또 다시 말하기를, 공자왈, 공자왈을 정자는 정해라. 이거 정치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예? 정치라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해라. 올바로 하는 것이다. 이게 근데 내가 이런 걸 갖다 가끔 보면은요. 공자가 말장난을 꽤 잘한 것 같아. 그 공자가 말장난 했다면 이게 이제 벌어졌다고 그랬나. 근데 덕은 득이하라 그랬거든요. 또. 덕이 있다. 그런 걸 갖다 얻을 득자. 덕은 득. 이거 발음이 같아요. 그 이제 성은 저게 틀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솜씨가 좋은 거죠. 말솜씨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 정은 정해라 발음이 같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한다는 것은 뭐냐면 올바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부 요도지 뿐이다. 그것이 말하는
중요한 도의 근본이니 정의이라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하는 것 뿐이다.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면 개강자한테 한 말이에요. 귀신의 집 사람한테 한 거다. 그건 귀신의 대부잖아요. 귀신의. 그게 공자고 만났을 때 공자가 언제 정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은 정해라. 그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가끔가다 내 말장난이라는 말 하면 참 버르장머리가 없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 대부가 와서 공자한테 묻는 거야. 정치를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아 그럼 백성들을 사랑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일구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공자는 정은 정해라 해버릴 거란 말. 야 네가 올바르면 돼. 정치한다고 그러면 근데 이 얘기란 말이야. 너나 잘해. 참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이런 분위기나 그 상황을 갖다 모르고서 이걸 그대로 문자로 해석하면요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야, 기강자는 대부가 와서 물때 탁 정해라. 니나 잘해. 이제 이렇게 자기를 올바로 하는 것뿐이라고 했으며 평직 진실자는 공평하고 곧고 진실한 것이 바로 이 올바로 한 것의 주야라고 하는 게 중심일 거예요. 그게 아주 그거의 기본 중심입니다. 그럼 자기를 올바로 한다는 게 뭐냐? 공평해야 되고 고다해야 되고 또 사실은 진실해야 된다.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올바로 하는 것의 중심이다. 이제 그래 거기까지 얘기를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로 덕 피에 끼진하고 이 핵자를 참 아까 이제 이거 아닌 거야? 핵이? 네? 핵과 이걸 보고 핵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저기 뭐라면 코와 코합니다. 뉴 코아의 코아죠. 네. 어디죠? 아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핵을 갖다 이렇게 핵은요 핵동이라 그래서 여기 보시죠. 그러나 위 말한 것이다. 뭐를 하면 정확특진실 아주 이제 정이란 건 정밀하게 확실 정확하게 해서 그 진실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핵이다. 그러니까 핵실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진실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진실을 고핵 뭐 살펴본다 할까 찾아내야 된다. 고핵 해야 하고 연후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덕 있는 사람한테 관직을 주잖아요. 그 말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덕 있는 사람에게 그 이제 말하면 그 이제 어떤 자리를 줘야 될 텐데 그 덕이란 뭐냐면 반드시 그것이 진짜 덕스러운지 아닌지를 고액해봐라. 그런 연후에 수기위 그 자리를 줘야 한다. 그 다음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진실함, 진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고액해봐요. 그 진짜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액하고 그린 연후에 그 일을 주는 것이다. 수기사 그 업무를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공로 있는 사람한테는 뭘 해야 돼요? 상을 줘야죠. 그럼 공로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고액해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 상을 주어야 하며 주는 것이며 근데 죄인 사람 벌 줘야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진실함을 고액해. 그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고액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형벌을 주어야 하며 그다음에 행실이겠죠. 행실, 그 행동, 행위는 필고책기진하여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고액해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귀지, 그 사람을 귀하게 해줘야 된다. 아, 그 사람이 요새 이제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이제 헌 사람을 그 행위죠. 그걸 갖다가 그 이제 일본에 가서 왜 그 우리 그
무슨 지하철 저, 지하철 저, 김 이수현인가 김수현인가 네, 이수현 예? 네? 이수 이수현이죠. 네. 아, 그 내가 잘 아는 아 내가 아는 어떤 신문기자가 와서 이수현 뭐 기념 저 저기 한다고 와서 늘 그런 얘기를 와서 하는데 나를 거기 끌어들이지 못해. 하여간 그건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그래서 그 행실을 갖다 볼 때 이 사람 참 의로운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할 때 반드시 그것이 진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고액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를 귀하게 해줘야 된다. 근데 말이라고 하는 걸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고액해본 다음에 연후에 그것을 믿어야 한다. 말을 하면 믿어주는데 아 저거 진짜 저 사람 진지야 말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요새 아주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서 고액하기 쉽진 않습니다. 근데 물 사물은 필기진하여 사물을 반드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고액해보고 연후에 사용한다. 가짜 물건 많으니까 가짜 물건 구별해라 이제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사 어떤 업무죠 업무. 예, 사랑원은 사업이라고 봐도 되고 업무라고 봐도 되고 그런 거죠. 그 사업은 반드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고액해본 다음에 수지 이를 이제 이제 이게 수는 닦는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결국은 그 일을 갖다 처리한다 수행한다 뭐 그런 말이겠죠. 업무 같은 거 아,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우리 교수님 굉장히 고심하신 것 같은데 그 숫자 가지고 예. 그런 거로 예, 중정은 저거 상하고 그런 거로 많은 올바름이 위에 윗사람에게 쌓여지면 만사는 싫어하 아래에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선왕지도, 선왕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여사이, 선왕들이 가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을 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그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8월 개해 이 광록훈 광영 이 여사대구 8월 개해 이래 광록훈 광영을 여사대구로 삼았다. 윤월 정유 태왕태후 상관씨 궁 윤월 정유일의 태왕태후였던 상관씨가 죽었다. 동 11월 제초지진 대우설 수절옥괴 겨울에 겨울 11월 제화초에 지진이 일어나고 비와 눈이 크게 내려 나무가 부러지고 가옥들이 붕괴되었다. 하 6월 갑진 부양공후 위연성 궁 여름 6월 갑진 이래 부양공후였던 위연성이 죽었다. 추 7월 광형 위 승상 가을 7월 광형이 승상이 되었다. 무진 위위 이연수 위 어사대구 갑진 이래 위위인 이연수가 어사대구가 되었다. 동 사서역도호 기도위 북지 가면수 부교위 산양장탕 공주참 질지선우 어강거 겨울에 서역도호 그 기도위인 북지사람 가면수와 부교위 산양사람 부교위인 산양사람 장탕으로 하여금 함께 강거에서 질지선우를 주사라였다. 초 질지선우 자이대국 위병존중 우승승교 애초에 질지선우는 스스로를 대국이라 여기고 위엄과 명성이 존중되었으며 또한 그 승리의 기세를 타서 교만하였는데 불위 강거왕 예, 강거왕이 그 예를 행하지 않자 노살 강거왕여 급 귀인 인민수백 꼭 노여워서 그 강거왕의 딸과 딸 및 그 귀인과 인민을 그냥 백성
인민 그대로. 그대로 하는 그대로. 어, 인민 그냥. 인민 수백을 죽이고, 혹, 도래수중. 죽이거나, 혹은 그 사지를 찢어서 도래수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발민작성, 그 민을 동원하여서 성을 만들었는데, 일작 500인 이세네이, 그 하루에 500인을 일하게 시켜서, 500명을 일하게 시켜서 2년 안에 비로소 마쳤다. 우 견사 책 그 합소 대원 제국 세유. 또한 그 사자를 보내서 합소와 대원의 여러 나라들의 세패를 책임지게 했는데, 불감부려, 감히 주지 못한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이거를 감히 이거 거절하지 못했다. 한 견사 삼배지 강거, 구곡길 등사. 한 나라는 사자를 강거에 세 차례 파견하여서 곡길 등이 죽었는지를 구하였는데, 그러니까 확인 소식을 알아봤는데, 질지 곤욕 사자, 질지 선우가 그 사자들을 곤욕시키면서 불금 봉조, 그 조서를 받들려 하지 않고, 이인 도호 상서, 그 도호를 통하여 상서를 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거주하기가 곤란하고 좀 고생하여서, 그러니까 좁아서, 그러니까 곤란하여서 원귀계 강한 견자 입시 원컨대 여기 보니까 귀계가 귀부로 돼 있어서 밑에 각주에 귀부로 나와 있어서 원컨대 강력한 한 나라의 귀부하여서 아들을 보내서 입시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기 교만 여차, 그들의 교만함이 이와 같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재미있는 얘기죠. 네, 7번이죠. 8월 개해, 이건 다 8월 개해일에 광록훈 광형 위어사대부, 광록훈이라고 하는 벼슬을 가진 광형을 이제 어사대부로 삼았다. 네, 8번 윤월. 윤월이니까 8월이 그 앞에서는 윤8월입니다. 8월 정유일에 태황태후 상관시 붕. 태황태후인 상관시. 이게 상관시가 이제 죽었다. 그런 말이죠. 그다음 9번이요. 동 11월, 겨울 11월에 제초지진, 제지역과 초지역, 제지역이라고 하는 건 지금 산동지역이고, 초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양 쪽의 아래쪽입니다. 강소성일까요? 예. 강소성도 되고, 그쪽에 호남 쪽으로도 아마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초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이제 초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쨌든, 제초지역에서, 말하면 지진이 났는데, 대우설, 지진이 났고, 그 다음에 우설, 눈비가 크게 내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수절, 나무가 꺾이고, 옥괴, 집이 무너졌다. 이게 3년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번호. 6월 갑진일에, 여름 6월 갑진일에, 부양공후, 위현성 중. 이제 위현성이가 이제 부양후였는데 죽었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시호를 받은 거죠. 그래서 부양공후인 위현성이 죽었다. 2번 가을 7월에 광형위 승상, 광형이 승상이 되었다. 무진일에 위인 이연수 위어사대부, 위인 이연수가 어사대부가 되었다. 그 아까 광영이 어사대부였다, 이제 승상이 되어버리니까 그 자리가 비었으니까 이제 이연수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3. 동, 겨울, 4. 서역도호 기도위. 서역도후이며 기도위인. 기도위는
군대 계급이에요. 군대 계급이고 그 앞에 있는 건 서역 도호라고 하는 지도위라고 하는 계급을 가지고 서역 도호가 됐다는 직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북지 사람은 가면수와 부교위 교위가 안 되고 이제 부교위인 말하면 사냥 사람 진탕 사냥 사람인 진탕이 질지선우 공주참 질지선우고 간거 간거에서 간거는 이제 질지선우를 갖다 함께 주참했다 주살에 목을 베었다 이제 그렇게 있죠. 그다음에 C 애초에 처음에 질지선우는 차 이 대국으로 위명 존중하여 승승 교하니 한데 불위 강거왕려하니 노살 강거왕려 급귀인 인민수배 혹 지혜투 도래수중 이래서요. 그래서요. 처음에 질지선은 스스로 대국, 질지선은 흉노의 이제 북흉노죠. 북흉노의 이제 자기가 스스로 큰 나라여서, 그다음에 나라이고, 그다음에 위명, 위엄 있는 이름이 높이고 중하게 여겨지고 지었으며, 그렇죠.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다음에 승승교, 그 이긴 기세를 타고, 자꾸 이 사람 싸우면서 이기니까 이긴 기세를 타고 교만해져서 졌는데, 불이 강거왕례, 강거왕이 예의를 차리지 않자, 불위 강거왕이 예의를 차리지 않자, 노살 강거왕녀, 그 다음에 귀인 무슨 인민수배 혹 지체인들 돌아서, 그러죠. 강거왕이 예의를 차리지 않자 화가 나서 강거왕의 딸과 귀인과 인민수백 명을 갖다가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을 혹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지를 갖다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그 사지를 찢어서 도래수 가운데 던져버리기도 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발민 작성 백성들을 동원해서 징발해서 성을 쌓는데 일작 500일 하루에 500명씩 일을 시켜서 이세이 이 그래 2년 만에 마침내 끝내었다. 아주 그 굉장히 독재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 저기 흉노의 질지선우가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내는 겁니다. 견사 사자를 파견해서 책이라는 건 책임지우다 책망하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요건 합소라고는 조그만 나라고 대완 합소와 대완에 속한 여러 나라 아주 조그만 나라들이 주변에 많았던 말이에요. 그래서 대완의 제국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말하면 책망해서 책임지워서 말하면 뭐냐면 세유 해마다 유라는 건 남겨두다 여기서는 뭐냐면 조공 뭐 조공이라는 말은 안 써요. 여기 중국식으로 말하면 조공이에요. 해마다 뭐, 너 특살 뭐 갖고 와라,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조공이란 말을 이제 중국이 아마 이렇게 갖고 와서 조공을 바쳐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건 그 말을 안 씁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 사마강이 그랬다고 하기보다도 이제 원래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역사 속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이 써놓은 역사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세뇌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써놓은 건 중국 사람이 써놓은 거니까 자기 입장에서 항상 쓰거든요. 그리고 이걸 고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래서 여기서 이건 세유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대완 제국의 세유를 말하면 책임지우니 불간불에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죠. 그 다음에 한 견사 삼배치 간거. 그래서 한 나라에서 사자를 파괴해서 세 번 보내서 어디 강가에 도착해서 그래서 뭘 했냐면 구 찾았단 말이죠. 뭐를 찾냐면 곡길 등사 이 사자가 시체라는 시자고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곡길 등에 죽은 시체를 갖다가 시체라도 이 사자로 곡길이 갔다가 흉노에 갔다 죽지 못 죽고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그 시체라도 찾으려고 세 번이나 보냈는데 질지곤욕사자 질지가 질지선우가 이 사자를 갖다가 아주 곤란하게 하고 욕보이면서 불금봉조 그 여기 이제 중 한나라에서 보낸 거기 때문에 조서예요. 저 사람들은 저기 어리고 말한 거고 상서고. 그게 우리가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쓴 그 중국 그 사설을 갖다가 그걸 보다가 그 용어를 그대로 따랐으니까 항상 중국 중심의 세계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받들지 받들려고 하지 않고. 뭐냐면 인 도호상서 도호를 통해서 편지를 올려서 말했다. 뭐라고 얘기하면 비실비실 비꼬는 겁니다. 뭐라면 말하기를 이제 그 질치선우가 이제 한나라 사자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편지를 뭐라고 그러면 그 고네 우리나라는 참 좁고 좁은 그 이제 참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어서 이게 아주 비꼬는 말이죠. 그래서 원컨대 귀계 강한 한나라에게 귀계라고는 뭐 돌아갈 계책을 세운다 그런 말이겠지 귀부한다는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강한 한나라에 좀 귀부하여 하고자 원하니 견자 입시 이로소이다. 내가 아들을 좀 파견해서 황제에게 입시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지로 실제로 그런 게 아니죠.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 그래 너희 나라 힘이 되면 그래 뭐 우리 아들 내 좀 보낼까? 근데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한나라 무시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말 고지고대로 듣지 않으면 그 뒤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고지대 들으면 안 통하는 거예요. 기 교만여사 그 말이 요 앞에 언 곤액 원귀계 강한 견자 입시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왜 교만한 말로 여기서 해석했느냐. 이건 비꾸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 교만이 그 교만함이 이와 같았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나라가 드디어 이제 가면수가 이제 하는 겁니다.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